헬로 에브리원, 청뚜기의 3분 개발, 청뚜기입니다. 자, 저번에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아까 제가 사이즈를 줄인다고 했잖아요. 자, 컨테이너 이 친구를 가져와서 헤이트 값을, 높이 값을 300으로 고정을 해 주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자, 이렇게 사이즈가 맞게 나와버렸죠. 그리고 아래 다니기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. 밑에 검은색이 뭐야? 이거 내비게이션 이건데 이거 하얀 밑에 검은색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거 없앨게요. 자, 저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스크롤 바 이거를 빼주겠습니다. 데모다 보니까 뭐 있는 거 없는 거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된것 같고 스크롤 바를 뺐지만도 뭐가 있네요. 저게 왜 있냐면은 여기 스크롤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렇게 같이 빼주면은 오케이. 자,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. 사진도 좀 넣어줄까요? 사진은 보자. 뭐. 내 이름을 검색하면 내가 나올까? 젠장. 아, 저거밖에 안 나오는구만. TV라고 적으면은? 마찬가지인가? 뭐 상당히 저거밖에 없네요. 약간의 잠깐만. 씨. 약간 뭔가 무슨 사진이 좋지? 해킹? 오케이, 요런 사진 좋다. 요런 거 해서 배경. 백그라운드 배경은 이미지라고 씁니다. URL 이미지 주소 복사 복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죠. 이미지 안에 그 폰트도 들어가요. 보시면 슬라이드 1 들어가 있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. 저게 되게 좋게 잘 나왔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, 나머지도 이미지를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미지를 안 돼. 3초, 2초, 1초 다음에 할게요.